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힐링위의 MC를 맡은 정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맞춤형 토크, 때로는 연주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뮤직 토크 콘서트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힐링위에 오늘부터 저와 성혜씨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혜씨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저는 집에 온 것 같아요. 아. 제가 6개월 전에 힐링유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게스트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MC로 오니까 좀 집에 온 느낌도 들고 이제 한번 게스트로 왔다 갔는데 네. 집 같은 분위기가 네. 될 정도로 포근하다. 예. 너무 포근했어요. 제가 힐링하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힐링할 수 있도록 제가 안방마님의 역할을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우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네.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힐링유의 MC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나 듣는 저희들 모두가 네.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처음 우리 힐링유 무대가 오픈이 되는데요. 오늘 네. 아주 스페셜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한테도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감동시키는 뮤직 힐링의 파워 그룹 헤리티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헤리티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불러드렸던 곡은요, Sing Harlem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곡을 첫 번째 곡으로 고른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아주 좋은 기회로 할렘에 가서 이 블랙 가스펠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 나중에 또
이 블랙 가스펠에 대해서 좀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블랙 가스펠의 본고장 할렘에 가서 저희가 이 노래를 배우고 왔는데 저희 색깔대로 조금 편곡을 해봤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예, 싱 할렘, 웰컴 투 싱 할렘 이랬는데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곡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우리 헤리티지 앨범에 있는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I Love My Life 이런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씻고서 달려가 봄빛 냉차가 기대어 It's just my life Come on But I love my life and my dreams Come on say it But I love my music It's just my life But I love my life and my dreams But I love my music I love my music But I love my life and my dreams But I love my music Yeah, it's just my life It's just my life Oh, it's just my life Like sunshine Yes, I love my music But I love my life and my dreams But I love my music Come on everybody one more time say But I love my life and my dreams But I love my music Could you help me please one more music come on so lady I Love My Life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음악을 참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저희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어렸을 때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음악이 없었다면 찬양이 없었다면 과연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믿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 더 이렇게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저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참 사랑하다 보니까 또 음악이 직업이 되고 또 음악을 늘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더 저희 삶도 풍성해지고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고 경쾌한 노래 I Love My Life 들려드렸습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너무 유명한 곡인데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이 Amazing Grace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명씩 이렇게 이름을 소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한번 저희 이름과 한 명씩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리티지의 리더고 말하고 소리 지르는 역할 맡고 있는 김효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아 저는 헤리티지의 넉넉함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름은 박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리티지 이신희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름다운 찬양과 메시지로 힐링 스테이지를 꾸며주신 헤리티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앉으셔서 예,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노래 찬양 잘 들었고요. 뭐 역할 소개까지 저희가 할 일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뭐 저희가 계속 관객석에서 계속 응원하면 네, 될 네. 거였는데 어떻게 예, 저희 빼고 나와야 가서 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일단 네. 헤리티지라는 팀명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헤리티지라는 팀이 가진 의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원래 저희 팀 이름이 헤리티지 오브 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긴다, 유업으로 남긴다라는 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앞에 있는 헤리티지 네. 남긴다라는 의미, 유산을 남긴다라는 의미를 가진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멤버분들이 어떻게 또 함께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팀이 만들어진 건 사실 98년도에 네.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한 16년쯤 됐나요? 16년? 어. 네, 지금 16년째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뒤에 합류하게 됐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그 남자 역할로 지금 활동 중이신 네, 혜주 오빠는 이제 그 98년도 원년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한 교회에서 시작된 팀이 네. 이제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앨범으로 이제 그 앨범을 내게 됐어요. 데뷔 앨범을 내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세 분이서 함께 하시게 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세 명이 함께 한 지는 10년. 10년 넘었어요. 10년이 넘어. 10년이나 됐어요? 10년 굉장히 뭐, 오래되셨네요. 네, 서로 예. 눈빛만 보면 다 아시겠어요. 지금 나이대로 이렇게 앉으신 거죠? 네, 그렇게 됐네요. 막내입니다. 예. 그러면 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다른 아티스트들하고도 교류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분들은 뭐 얼마 전에 싱글 발표하셨던 브라솔, 브라운 아이드 솔, 네, 네. 네 그분들이랑 또 전재덕님, 네. 네, 그리고 박효신님. 어떤 교류를 하시나요? 네. 다이내믹 듀오? 같이 콘서트? 뭐. 네, 콘서트 하기도 하고요. 네. 뭐 브라운 아이드 솔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도 그쵸?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재덕 씨도 앨범이랑 콘서트 같은 거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이나믹 듀오 같은 경우에도 뭐 공연 앨범, 앨범 같은 게 저희가 이제 피처링 도와주면 이제 이쪽에서도 또 저희가 앨범 참여하기도 하고 네. 공연도 불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음악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요. 이제 사적인 교류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세 분을 또 그런 공연장 이외에 선생님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저한테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네, 노래 배우고 싶으세요? 네, 저 너무 배우고 싶어요. 사실 네. 저는 그러신가요? 찬양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까 오빠가 말씀하셨지만 네. 중3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중3 때까지 음치인 줄 아셨다. 네. 알았다. 네, 근데 일찍, 발견만 하면 일찍 되는 발견하셨지만 예, 예. 성혜 씨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할까요? 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차피 따로 네. 오세요. 네, 네, 바로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 네. 그럼 뭐 네, 밥만 사주시면 돼요. 어떤 뭐 이런 포맷을 갖춘 학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그룹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네. 혼자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합창하는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팀들과 함께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 스쿨,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랙 가스펠 스쿨이라 그래서요. 블랙 가스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자기 스스로 저처럼 음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마음에 이렇게 막 억눌려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한테 음악을 가르쳐드리고 노래를 가르쳐드려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게 된다면 야, 그거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학교를 만들어서 그 노래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같이 노래하면서 에너지도 서로 얻고 같이 이렇게 힘도 얻어서 하는 그런 뮤직 스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 주로 대상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같이 어울려서 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뭐 크리스찬들만 와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는데 크리스찬 분들이 다 많이 오시긴 하는데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또 대부분 노래를 잘해야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세요. 직장인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스트레스를 확 받고 7시에 와서 힐링을 하시는 네, 그렇다고 얘기를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힐링 스쿨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헤리티지 콰이어 출신의 방송인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개그맨 신보라 씨가 네. 이곳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예.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네네. 보라가 뭐 가장 지금 네. 뭐 유명해진 네.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이렇게 TV에 나오면 저희 동네 잠깐 살았었거든요. 선생님과 제자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가끔 카톡 하면은 아우 선생님 막 이래요. 근데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어색하거든요. 20살 초반에 진짜 거제도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순수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가지고 네. 되게 어색한데 보라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슈퍼스타 K라는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나왔던 그 네이브로라는 팀
그, 아. 예, 그 팀 멤버들 다 저희 콰이어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중간에 잘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예, 그래도 지금 뭐 요새는 이제 잘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참 기분 좋습니다. 어, 앞으로도 새롭게 탄생할 네. 스타들이 없는지 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뭔가 이제 많은 무대를 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네. 내가 의미 있었던 찬양, 나에게 의미 있었던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그 이거는 콘서트 무대는 아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영등포 역에 있는 그 노숙인분들이랑 그리고 도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정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분들이 음악을 그러니까 음악이 들려질 때 찬양이 들려질 때 이분들이 막 신나서 막 춤추고 막 이러세요. 예배 끝나면 그 시간이 정말 제가 힐링이 돼요. 아, 음악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고 누워 있는 분들도 앉아 있는 분들도 그분들 어떻게 보면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저렇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 무대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 진짜 너무 힐링되시겠네 그분들한테. 네, 두 분도 예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은데요. 네. 저희 헤리티지와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 워가와 함께한 더 가스펠이라는 3집 앨범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단비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제야 주께 외친 나의 마음 듣는 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단비를 허락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번쯤 앨범을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도 그 곡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무대에서 진짜 제가 노래 부르지만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네. 3집에 수록되어져 있는 단비. 네, 단비라는 곡입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그 헤리티지 1집 빌리브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사가 참 저한테는 되게 감명이 깊은 게 그러니까 이터널 그러니까 어둡고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달리고 달리다 보면은 반드시 끝에 다가올 거야. 언젠가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모든 그런 특히나 이런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향해서 달리다 보면 되게 어둡고 되게 뭔가 안 끝날 것 같고 언젠가 내가 빛을 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십몇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 그 가사가 참 되게 저한테 용기를 주고 예, 힘을 주더라고요. 네. 언젠가는이라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러니까 진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도 힐링이 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오늘 녹화가 진짜. 끝나고 집에 네. 가면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저도. 네. 아, 예. 전 매번 듣거든요. 진짜 아, 힐링되거든요. 그렇구나.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악 활동에 네. 이어서 영화에도 데뷔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영화에 OST 뭐 그런 거에 참여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출연까지 하신 건가요? 예, 저희도 믿기지 않습니다. 예. 아, 가재다능하시네. 예. 이번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에 네. 저희가 이제 출연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미국 뉴욕 할렘에 있는 네. 그 진짜 블랙 가스펠의 본고장에 가서 저희가 영화를 찍어서 저희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가셨었나요? 그렇죠. 예, 작년 예. 5월 제가 얘기 들었었어요. 양동근 씨가 예. 나오는 네네. 영화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거기에 주연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예, 주연 배우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노래하는 장면으로 예, 예,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11월 14일에 개봉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유,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영화 찍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내용도 궁금하고 어떤 연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물론 뭐 영화가 개봉이 되면 직접 보겠지만요. 예. 그런 얘기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저희가 영화를 참여할 수 있게 된 계기는요. 네. 이게 영화가 연기가 필요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연기자분들 계신데 저희가 감히 연기를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도 너무 무서운 일이고, 이 영화가 리얼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뮤직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연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하게 됐고요. 네. 또 진짜 실제로 저희가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저희는 그냥 까먹고 진짜 공연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무리 없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욕 할렘에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정말 이 할렘이라는 곳이 사실 사람들이 막 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막 뭐 세티장이 아니고, 그렇죠, 직접 할렘에 들어가서, 네네, 촬영을 하신 건가요? 네네, 정말. 예. 이런 케이도 있었어요. 할렘에 가면 흑인분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분들 진짜 그냥 붙잡고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왜냐면, 예, 저희는 흑인들 보면 다 노래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다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장면에 담기기도 하고 저희도 막 감동받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막. 세 분 너무 멋지신 게, 네, 주연 배우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네, 가수도 하시고, 네, 근데 또 2010년도에는 싱글, 네, 앨범 더 기프티 내시면서 좀 특별한 이런 기부 문화를 알리셨다고 하는데 어떤, 네, 건가요? 아유, 저희가 참 뭐 기부 문화를 알렸다고 하면 좀 부끄럽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재능을, 더 기프트, 받은 재능을 음악으로 좀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더 기프트라는 싱글 앨범을 내서요. 그 앨범의 그 수익금을 저희가 이제 사회 그 공헌하고, 네, 그다음에 더 기프트라는 또 공연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연 수익금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회 공헌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헤리티지의 이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저희가 가장 가까운 영화, 예, 블랙 가스펠이 어떤 찬양인지, 그리고 그 흑인분들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한 영화라서 정말 복음이 잘 담겨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한번 보시고 스스로 힐링 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은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저희가 잘 준비하고, 저희는 또 영화 배우가 아니니까 앞으로 또 계속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힐링 유 어떠셨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관객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노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박수에 힐링됐고요.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또 힐링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힐링 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지를 대신해서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랑 참 인연이 인연이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예, 이 곡이 사실은 저는 그냥 가요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윤복희 선생님이랑 윤항희, 네, 선생님께서 아주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셨던, 네, 곡이었더라고요.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 임재범 씨가 공연하는 그 당시에 저희랑 함께 같이 무대 설 수 있게 돼서 알게 된 곡이었는데요. 저희는 부르면서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힐링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네, 곡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힐링 스테이지를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유. 감사합니다. 어두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벽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너의 기쁨.